망하게 가는데 일조하고 있는 중앙조선동화 가보시니까 어때요? 그냥 느낌 자체가 그냥 음산하고 그냥 다시 가고 싶지 않죠? 그래서 이 언론 개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언론을 만들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. 망해가는 속도를 늦춰주려고 온 거예요. 우리가 좀 덜 느리게 망하게 가는 길로 가려고 하는 거고 이들 가지고 안 됩니다. 그 손석희 문제가 박 대통령 탄핵 문제나 내각제 개헌 반대 문제와 다 뒤엉켜 있어가지고 이제는 뭐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손석희가 구속되는 거와 박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는데 이제 거의 이제 이런 것도 패배주의죠. 패배주의. 오히려 이제 어제 재판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불특정 다수의 그 가두리 양식장에서 태극기 100만 명이 들어도 재판에는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게 이제 어제 재판에서 드러난 거죠. 그 방법은 안 된다는 겁니다. 그 방법은. 근데 손석희 잡는 거는 특공대 한 몇백 명 가지고 요소에서만 잘 쳐들어가면은 만약에 우리가 손석희를 안 잡았으면요 어제 JTBC가 어떤 꼴 났겠어요. 손석희 심수미 나와가지고 자축파티 했을 거란 말입니다. 우리가 막아낸 거 아닙니까? 요소에서 몇 번만 쳤잖아요. JTBC 치고 몇 번 치고 소장을 몇 개 넣으면서 이렇게 효과적인 투쟁을 하는 건데 손석희가 잡힌다는 개념은 특검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. 태블릿 조작 특검이 안 봐줬으면 조작이 어떻게 되겠어요? 손석희가 잡히면요 특검이 수사를 받아야 돼요. 특검도. 즉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최전방 공격 라인이 한꺼번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그렇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던 언론의 정체를 그냥 드러내게 해주는 거거든요. 개돼지 취급당하는 국민들을 구해내는 겁니다.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? 이 손석희 잡는 문제가. 그리고 이 전 단계 특검을 손발을 묶어버리고 국민들을 눈을 뜨게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박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. 그것도 수많은 뭐 수백만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요 정도만 가지고 효과적으로 움직여도 이미 거의 다 잡았잖아요. 이미 거의 잡았고 어제 손석희가 방송 못 나오게 한 게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?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손석희가 복귀를 못하도록 하는 게 목표고 설사 복귀를 하더라도 태블릿에 태자도 못 꺼내게 하는 것. 더 좋은 거는 자백인데 뭐 자백할 인간이면 지금까지 왔겠어요. 도망가든지 배째라고 버티든지 그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월요일 휴가 잘 보내시고 설 명절 월요일은 7시부터 JTBC 앞에 집회를 하고 오늘 집회 한다고 공개했기 때문에 벌써 손석희는 바들바들 떨고 있을 겁니다. 그 친구는 예를 들면 박원순하고 싸울 때랑 비교하면요 박원순보단 좀 마음이 약한 친구 같아요. 아 박원순은 양심이 시멘트 덩어리입니다. 시멘트 덩어리예요. 표정은 안 바뀌는데 손석희는 이게 하루하루 늙어가는 거 보니까 박원순보다는 좀 여린 사람이어서 일단 쫓아내는 데는 쉬울 것 같고 쫓아내면 또 해외 도주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그 다음에 고민하겠습니다. 일단은 빨리빨리 쫓아내버리고 나서 쫓아낸 다음에 중앙일보가 JTBC를 잡도록 만들고 JTBC 안에 사람들하고 그런 방법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. 미디어 추적자분은 현 연휴까지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하여튼 우리는 전체 보수 중에서 가장 최전방에 가 있고 가장 빠르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. 한 가지 말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월 20...